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일정한 공간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꼭 이러한 약정 기간을 정해 두어야 하는데 약정 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이 지급해야 할 대가를 3기 이상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자신이 빌린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임차인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이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례가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공간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공간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 함부로 임차인을 끌어내어서는 안 되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부동산 명도소송입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이 되는 공간을 인도해달라고 제기하게 되는 소송이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소송 절차인 만큼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 바로 재소전 화해인데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명도소송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이 과정이 상당히 소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한 심리 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확정 판결을 같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화해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화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잘 숙지하고 이행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요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이를 활용하려는 임대인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것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하며 한 명이 일방적으로 본 절차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에게 작용할 수 있는 불리함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면 화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따라주어야 큰 문제 없이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화해 조서가 확정된다면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10분 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충분히 거친 후에 본 제도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섣불리 접근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